자, 오늘 말씀 19절 말씀 1장 19절 보겠습니다. 1장 19절.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여기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냐? 세례를 주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 떡을 주면 떡 요한이겠죠. 자,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 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예루살렘 어디죠? 세례 요한은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여기는 광야거든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수도이고 성전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제 그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기득권층이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의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어. 이거는 뭐 좋은 뜻으로 보는 건 아니겠죠. 세례 요한이 뭐 한데, 혹시 좀 흠잡을 게 있는 거 없는가, 이런 거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거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 인물이 됐느냐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인데, 근데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예.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선지자들이 끊어졌어요. 한 400년 동안이나.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침묵이 있다가 100년, 200년 쭉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이 충격이 엄청났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와, 하나님 나라? 임해야지.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래 뭐 하냐면 회개하래. 그거 큰일 났다, 그지? 그럼 회개할 때 회개의 증거가 뭐냐니까는 세례 받으래. 물로 씻으래.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침묵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충격이 있었고 사람들의 호응이 있었던 거예요. 목말랐어. 그 세례 요한이 말하니까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둘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는 거야. 유대 땅에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그냥 날만 새면 유대 광야에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말씀 듣고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세례 주세요라고 해서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당국자들이 볼때저 세례 요한 뭐야 저거? 아, 우리 지금 밥통 끊어지겠네? 아니면 저 가짜 그리스도 아니야?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가? 이런 궁금증이 막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는 순수한 궁금증도 있고, 그중에는 굉장히 나쁜 마음에 세례 요한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눈치가 백단이에요. 니들이 왔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공적으로 인정됐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세요라고 직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을 부어주는 것을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 선지자 이런 경우에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온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메시아고 구원자냐, 이게 궁금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묻지도 않았는데 딱 보고서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니들이 잘못 왔어, 이렇게 자기 부정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사상이 불타올랐어. 올해가 선거하는 철이죠. 선관회죠.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또 정권을 쥐기 위해서는 막 온갖 수단을 다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시아 사상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 사상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그 메시아가 온다 얘기죠. 네. 그런 기대치가 굉장히 많았어요. 메시아가 온다. 동방박사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얘기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왜 가능했냐면, 이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기대치들이 예루살렘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라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평화를 가져다 줄 거다, 의를 가져다 줄 거다, 아니면은 다윗의 혈통으로서 뭐 왕노릇 할 거다, 혹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거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그들이 기다렸던 건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 당시 상황이 뭐죠? 로마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독립시켜줘서 좀 편하게 잘살수 있는 그런
좀 일을 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할 거다라고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사람들이 막 와서 세례받는 데는 그런 영향도 있었어요. 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막 말하는데 말도 잘하고 은혜가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래서 오는 사람들도 아마 더러더러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딱 자기 고백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은 거예요. 나는 대선 출마 아니에요. 선을 딱 그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그런 어떤 요구나 나에게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라고 선을 딱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소개하겠다는 얘기죠.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를 소개할 테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이게 세례 요한이 했던 증언이에요. 만약에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완전 직무유기죠. 자기가 구원자가 아닌데 구원자라고 떠들어대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벼락 맞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 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누구든지 나를 그리스도라고 오해하지 말고 나보고 그리스도 하라고 하지도 마라 이게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소개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 광야의 사막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이렇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예루살렘 당국자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당국자들이 볼 땐 뭐예요? 혹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로마 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런 정치 세력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자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김이 빠졌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래야지 이제 뭐가 생기는데 그리스도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아, 엘리야냐 그래서 엘리야냐. 당신 엘리야냐 그래서 엘리야도 아니래. 뭐 엘리야라고 하는 질문은 왜 했을까요?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오게 될 때 엘리야가 딱 하늘에서 온대. 그래야지 이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엘리야냐? 그러니까는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뭐예요? 나 엘리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그 선지자냐? 그런 거예요. 그 선지자.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 중에서 제일로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 선지자야. 그 선지자는 모세가 한 말인데 나는 죽지만은 앞으로 그 선지자가 올 거다. 이 얘기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 메시아? 당신 맞냐? 했더니 모세하고도 상관이 없고 엘리야하고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당신은 뭐냐라고 물으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답하기를 그럽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 요단강 주변에 광야에서 지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했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탔어요. 그러고는 이제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죠. 바벨론이 급속하게 망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서 해방시켜서 보내죠. 자, 그때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이 뭐냐면 그 먼 길이 바로 광야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광야를 통해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앞길을 열고 이제 백성들이 돌아온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어. 그 천사가 돌아올 때 그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해방돼서 돌아온다라고 길 안내라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다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 같은 사명을 다하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지만은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고 그런 사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좀 더 설명할 때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27절의 말씀인데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기 때문에 나는 앞에 와서 길을 비켜라. 광야 길을 일로 가라. 이거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뒤에서 오시는데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볼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러면 그리스도하고 어떤 관계냐라고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런 겁니다. 그 사막길 광야길에서는 우리같이 운동하신거나 구두 신으면 안 돼요. 예, 그냥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샌들 신는 거예요. 샌들. 샌들을 신는 거예요. 왜? 메마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샌들을 신을 때 가죽끈으로 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고 이제 바깥에서 다니다가 딱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을 때 우리 같으면 신발끈 안 풀어도 돼요. 그냥 쑥 하면 쑥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신발, 샌들은 가죽끈으로 꼭 묶어야지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이 풀는 일을 누가 하냐면 집에 도착했을 때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종 중에서 제일 하급한 종이 하는 거예요. 천한 일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신발끈을 풀어주고 먼지를 털어야 되니까 이제 물을 가져와요. 물을 가져와서 그 손님을 이렇게 신발을,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을 하는 게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종 중에서 제일 하급한 종이야. 말하자면 여기 예수님은 여기 이렇게 오신 분이고 손님이고 주인이고 나는 이 집의 종이라서 그냥 먼지 묻은 그 신발 끈을 풀른 다음에 물로 씻어드리는 일을 하는 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확실하게 세례요한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자기를 밝힌 증언, 첫 번째 증언이에요. 자, 이 말씀 보면 뭐죠? 우리는 예수님이다 아니다? 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공주는 아닌데? 공주처럼 착각하더라고. 예? 네? 개를 이렇게 보면요. 이제 개가 막 밖에 나와서 다니잖아요. 그럴 때 주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줄로 묶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잖아. 그 줄을 놓고 다니면 벌금 물죠. 줄도 길면 벌금 물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딸내미 그러지만은 개는 할 수 없다니까요. 목줄을 해가지고 끌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습관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거야. 예수님 그러지만은 그건 거꾸로 된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거 착각 안 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말씀을 듣고 와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당신이 그리스도냐 기대치가 많았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좋겠다라는 기대치가 있었지만 나 아니고 나는 신발끈을 풀러가지고 물로 씻어주는 종밖에 안 되지 나 그걸 오해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세례요한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신발끈 풀러가지고 내 발 닦아주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 말로는 예수님이 주님인데 보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어느 순간인가 돌변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예수님도 가르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교회도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목사님도 다 가르치는 거야. 세례요한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길잡이가 되는 사람이고 나는 길을 닦는 사람이고 예수님 왔으니까 지금 예수님 자 영접하러 나오세요라고 안내하고 광고하는 사람이지 아니다고 내가 어떻게 영감 받냐고 나는 그냥 신발끈 풀러가지고 물로 발이나 닦아주는 그런 천한 종이라고 요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요게 될 때에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똑바로 증언하고 예수님 높이는 사람이고 전도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깔아뭉개가지고 자기 잘났다 하고 자기 더러운 걸 자꾸 보여주니까 전도문을 막아버린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느냐 본격적인 증언인데요. 자,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다음날이죠. 다음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당국자들이 보낸 이런 사람들인데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흠잡아 트집 잡으러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별로 성과 없이 돌아갔어요. 네, 청문회 하러 왔는데 세례요한 보니까 멀쩡해. 흠잡을 게 없는 거야.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물러섰잖아요. 그 다음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사역을. 그랬는데 그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걸 보고 이르되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온다고 자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도 누굴 기다립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리죠. 메시아가 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메시아 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세례를 받고 가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가는데 오늘 봤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정말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왔는데 찬란한 해가 뜨는 아침이 온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보고 자꾸 메시아라 그러는데 나는 메시아 아니라 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진짜 메시아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야 자기에게. 그러니까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감동적이에요. 메시아가 오잖아요. 메시아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여기 섞여오는 이들 중에 예수님이 여기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딱 보고서 말하는 거죠. 보라. 보라고 하는 얘기는 놀래가지고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감탄사예요. 와, 봐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여기 왔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바로 메시아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고백이죠. 세상에 뉴스들이 많은데 그런 뉴스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그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입을 열고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고 우리의 구원이 임했다고 지금 그거를 발견하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양 그랬거든요. 어린 양. 그러니까 양입니다. 양. 여기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양이 들어있는데 소리 납니다. 김여 권사님 양. 김여 권사님 양. 이따 드릴게요. 양 그러면은 1단간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거는 재산 목록이에요. 예? 여기 어린 양 그랬을 때 우리가 왜 보라라고 했을까 깜짝 놀랐냐면 아니 양 한 마리가 나오면은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움은 되긴 되지만은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양 한 마리 가지고. 양이 천 마리 만 마리잖아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이 양은 이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재산이에요. 와 봐라 교회 왔더니 100만 원이 뚝 떨어졌어. 양 한 마리 배가 안 하죠? 100만 안 하죠? 예? 그걸 가지고 놀랍니까 지금? 여기 지금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으로서의 아 뭐가 생겼어 돈이 생겼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열 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임했어. 그랬는데 천사들이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안 들어가고 뛰어넘어갔어. 6월. 애굽에는 바로왕의 궁궐에까지 들어가서 장자를 쳤습니다. 천사들이. 그 왜 이 천사들이 못 쳤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무설주에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야지 사망이 오거든요. 여기 죄가 다 용서받은 백성들의 표가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볼 일이 없으니까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망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속죄를 상징하는 피예요. 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칼로서 이삭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번제 드리라 했으니까 아브라함 그만해 내가 봤으니까 너 믿음 있어 칼을 거둬 이삭은 살려두고 저기 수풀에 양이 있으니까 그 양을 쳐가지고 번제 드려야 했잖아요. 이삭은 살리고 그게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서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 어린 양.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냐라고 할 때 세상에 죄가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쓰레기가 있는 거야. 자, 우리나라에 쓰레기가 있으면 여기 옛날에 서울시에 쓰레기가 있으면 어디다 버리죠? 난지도. 난지도 꽉 차면 어디다 버려요? 뭐 막 소각하기도 하고 안 되면 바다에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는 어디로 가요?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태평양에 가면 쓰레기섬 같은 게 있다죠. 진짜 섬이 아니에요. 근데 쓰레기들이 하나둘 모이다 보면 그게 거대한 섬처럼 쓰레기 섬들이 막 태평양 가운데 둥둥 떠다닌다잖아요. 이 세상의 쓰레기를 어디다 치울까? 저기 우주에다가?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이 희생돼가지고 우리의 죄를 하긴 하는데 우리의 죄를 씻어가지고 저 바깥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이 양의 염소에다가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요. 우리 동네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2017년도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옛날의 죄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 죄를 몽땅에다 갖다 놨으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물 위에다가. 예, 그러면 그 제물이 양이 되든 염소가 됐든 간에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동네의 죄를 다 뒤집어 써. 양 한 마리가. 그 다음에 이제 염소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보내냐면 이제 광야로 내쫓아요. 자, 광야로 내쫓으면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갔다 하면 짐승에게 잡혀먹거나 낭떠러에 떨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죄가 용서받았는데 여기에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죄가 해결됐으면 여기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멀리 멀리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은 세상의 죄를 몽땅 흡입해가지고 다 짊어지고서 저쪽 세상으로 다 가져가서 완전히 소멸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죄가 한 방울도 없네 이렇게 되는 그 사건. 그래서 어린 양이 왔구나.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지고 저쪽으로 가는구나. 사망의 저쪽으로 가는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지금 세례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라고 하는 이 그 세례요한의 말 한마디 속에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뻐도 마찬가지고 뭐 키가 좀 커도 마찬가지고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청소해서 치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은혜예요. 지금 어린 양을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린 양 와라 가라 해가지고 뭐 치킨을 주문하면 옵니다. 치킨을 주문하면 오는데 양을 주문해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어린 양을. 아멘? 우리가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당당한 무슨 권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와라 가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나가서 이 모든 죄를 없이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이 어린 양의 속죄를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그리고 이게 우리가 받은 그 죄의 그 소멸하는 그 능력이 뭐냐면 세상 죄예요. 세상 죄. 이 세상의 죄라 그러면 한 사람이 죄를 져도 사형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죄를 져도 사형이잖아요. 큰 죄를 지면. 그러면 우리 동네 죄를 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납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이면 5천만 되는 사람들이 죄를 한 가지씩만 가지면 종류가 뭐예요? 5천만 죄의 종류가. 근데 한 사람이 죄 짓는 게 뭐예요? 수백 수천도 더 되죠. 그러면 죄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많은 죄를 다 감당해가지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내는 그런 어린 양. 정말로 죄 중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는 모든 죄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눈이 오면은 그 순간에는 세상이 하얗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제 오늘 내일 뭐 개인의 죄, 마음에 있는 죄 혹은 드러나는 죄, 뭐 술 먹고 허랑방탕해서 지은 죄 아니면은 뭐 어떤 죄든지 간에 예수님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모든 죄를 전부 다 가져가서 그것을 싹 소멸하게 되는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이다라고 세례요한이 고백하는데 이 신앙의 고백이 올바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보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올라오는데 교회 근처에 오면요 눈 떠져야 돼. 근데 교회에 오면 주무시더라고. 보라가 아니라 잡니다. 예? 세상에 나가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세일을 하는데 가서 쓰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은혜는 모릅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가지고. 유대의 제단 위에서 죽어간 모든 짐승의 피는 죄를 범한 양심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죄의 얼룩을 씻어 줄 수도 없겠지만 거룩한 어린 양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다. 제단 위의 짐승들보다 더 고귀한 이름과 더 풍부한 피의 희생이여 믿으며 우리는 기뻐하네. 저주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 즐거운 목소리로 어린 양을 축복하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한다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교회로 올 때 예수님이 계시는 집,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대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감격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순전한 이 고백이 세례요한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 했는데, 한 걸음 나가서 어린 양은 뭡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세례요한의 고백 중에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또 덧붙여서 증언할 때,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이 내려왔는데 뭐처럼 내려왔어요? 비둘기처럼. 우리가 여기 핵심은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보냈어.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해가지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냈어. 바로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죠. 메시아를 보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여기 지금 세례요한 앞에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제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을 하는데, 사람들 위에는 성령이 안 임했다니까? 그냥 사람들이 왔지. 나는 군인인데요 이렇게 됐고요, 나는 세리인데 이렇게 됐고요, 나는 농사꾼인데 이렇게 됐고요, 나는 뭐 자영업을 하는데 이렇게 됐고요, 이런 일만 하는 것이지 성령이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는 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야, 구원받을 사람. 그런데 이튿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싹 물러가고 난 다음에 다음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요한의 눈에 뭐가 보였단 말입니다. 보이게 된 건 뭐냐면,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더니 성령이 곧 예수님 위에 딱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강림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강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서 있는 예수가 인간 예수, 인간의 이름으로 예수잖아요. 마리아 아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얘기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얘기죠. 그거를 뭘 증거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증거한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마음속으로 확신이 오네 이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여기 와서 딱 임하더니, 예수 위에 임하더니 비둘기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는, 여기 있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일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물부듯이 보여준다는 말이 맞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해내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한량없이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면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서라 일어나면 나서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천 명 앉아라 내가 먹을 거 줄게 그러면 5병이 그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 예수인데 인간 예수가 뭐를 지었잖아요 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그 메시아로서의 일을 능히 해내게 되는 그 증거를 확실히 보여준 거죠. 사람들 눈에 안 보였지만 누구의 눈에 보였어요? 세례요한의 눈에 본 거예요. 세례요한은 헛개 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올 거다. 이 앞에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성령의 비둘기같이 말 거야.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셨는데, 세례요한이 그것을 가감없이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자, 33절 가서 보겠습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죠. 세례요한도 나를 보내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했어. 하나님께서. 요한, 너는 지금 요단강 광야로 가서
너 예루살렘에 제사장 하지 말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에 회개를 외치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자, 성령이 비둘같이 맺잖아요. 그런 걸 보거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 사람이 나오거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랬죠. 바로 그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게 뭐냐면 물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물로 세례 주는 건 뭐예요?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물로 죄를 씻는 것은요 또 씻어야 돼. 아침에 세수하셨어요? 네. 오늘 밤에 세수 안 하실 거예요? 집에 물 없어요? 피곤해서 그냥 주무실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에 세수할 거 안 할 거예요? 또 안 하실 거예요? 더럽네. 물로 씻어내는 거는 한 시간에도 하는 거예요. 한 시간에도 뭐 땀을 막 이렇게 막 쏟고 뭐 한 시간에도 샤워 또 해야지 어떻겠고요. 그 다음날 되면 내가 어제 세수를 막 두 번 했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세수를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수할 때 적당히 하세요. 어차피 내일 할 거니까. 어차피 내일 할 거니까 적당히 하세요. 왜냐면 물로 씻어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그 표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건 뭐냐면 진짜 세례를 주는 분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그냥 이렇게 그 예비한 거예요. 진짜 세례를 위해서 니들이 회개하고 기다려라. 나는 물밖에 세례 못 줘. 그렇지만 물로 세례밖에 못 주지만 진짜 메시아가 임하면 너희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물로 받는 거는 두 번을 해도 안 되고 열 번 해도 안 됩니다. 물로 하는 거는. 그렇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죄 씻음은 영원토록 씻어진 거예요. 아멘? 영원토록 죄로부터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의의가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에 참여하는데 흠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하게 씻어내는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메시아가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지만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호적도 바꾸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행동도 바꾸고 어둠의 자식이야. 그동안 한 거는 먹고 마시고 찢고 뽑고 싸우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힘이 뻗쳐서 사고 내고 힘이 모자라서 사고 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조용한 거예요. 선한 일만 골라서 하고 악한 일이 오면 안 하고 완전히 이게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긴 하지만 정말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교회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이름을 즐거워하고 그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성령 세례를 받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메시아인데 성령 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라라는 얘기죠. 그 세례의 증언이죠. 증언이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이는 이 예수는 마리아의 몸에서 난 이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 소리를 들려준 것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 여기 섰다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드러낸 거예요.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믿어도 헛되이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진짜 고백이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새 생명이 있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 팔아먹었어.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저거 10만 원짜리 양이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해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피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속에는 A형, B형 그러지만은 ABO이죠. C는 아니죠. ABO 그러지만은 그 피는 그 피예요. A나 B나 O나 똑같은 거예요. 죄인의 피고 마귀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싹 씻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듭나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진짜 복음이 없다. 진짜 복이. 와가지고 변두리에서 막 돌아다니다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 정말 교회는 불멸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천년이 되든 만년이 되든 변질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 성령 세례받은 예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왜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가? 달라진다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세상의 교회에 있기 너무 아까우니까 천국의 교회로 옮겨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 너무 아까우니까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것밖에는 우리에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뭐 잘 됐니? 안 됐니? 떡 줬니? 밥 줬니? 어떨 때 보면 개 끌고 다니는 습관이 돼가지고 예수님도 모가지 끌어서 개 끌고 미안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다니듯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대신해서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내가 그 값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똑똑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념의 마력이 아닙니다. 예? 내가 어떤 의지가 불같이 올라가지고 그거는 3일도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이제는 육신의 자식이 아니야.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솟아나는 계속적인 영혼의 샘 같은 역사, 영혼의 양식에 배부른 역사가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가지고 견고하게 유혹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하나님 옆에 다시 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